생강. 아, 생강이야. 생강이구나. 나는 요리를 할 때 생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잡냄새 이런 것도 잡아주고. 근데 이거 저 레시피 간단하게 좀 가르쳐 드리라. 아, 이거는 이거 알아야겠다. 이렇게 너무 많이 있는데. 고추장. 올리고당. 그다음에 고추장이 들어가는 무조건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마늘, 생강, 깨, 참기름, 그다음에 김치 양념이 들어가요. 아, 김치 양념. 김치 국물. 김치 양념은 김치 속 같은 거 넣을 때 하는 거. 아니요. 아,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재직하게. 이거 이거는 먹고 가나? 자, 요거는 이거 뭐예요? 따보세요. 김치가 웬만한 김치 자, 기술 없으면 못 만드는 김치예요. 요게 자, 요 위에는 이게 이렇게 있는 거는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방패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김치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 거시비라고 그러죠. 전라도에서는 거시비를 이렇게 깔아서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먹는 거 아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네. 얘를 걷어내면 밑에가 이제 비닐이 하나 보이죠? 어. 이렇게 또 막고 그다음에 이제 자. 김치가 나오는 거예요. 아! 김치를 김치로 막아 놓는 거야. 그렇죠. 김치 양무지죠. 네. 와우. 엄마야. 와, 이거 소리부터가 맛있다. 팝팝팝팝팝 박영수 팝. 오야. 지훈이 봐. 아니. 아니, 바로. 아버지 한번. 진짜. 아, 밥은 이제 그만 먹어요. 이거는 약간 아, 그래도 맛있다. 약간 이건 찜이에요. 아, 난 이거 몰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치로 감싸. 잔김치로. 또 있어? 그 나주 배 있죠. 배로 만든 깍두기. 아, 배? 그거 좋아. 배로 배야 이게 배야? 네. 배로 만들어야지. 나주 배? 네. 기가 막히네. 그 나주 깍두기를요? 엄청 유명한데. 네네. 나중에는 배가 유명하지. 나중에 배가 유명하지. 야 이거 배야,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와 배야 배인데. 그럼 이게 나주 배 깍두기네? 네. 배인데 깍두기 같아. 진짜 신기하다. 와 배야 배인데. 그럼 이게 나주 배 깍두기네? 네. 밴데 깍두기 같아. 밴데 깍두기야. 어, 그니까. 이거 왜 설명이 안 돼? 그럼 이거는 바로 야, 이건 설렁탕이야. 바로 설렁탕 가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배뚜기인데, 배뚜기? 닭김치. 닭김치. 야, 어떻게 하면 닭김치야. 김치 중에 신이야, 신. 그렇지. 와우, 갓김치. 야, 어디 가면 갓김치야. 갓김치야. 그거 너무 자르면. 안 그래, 자르지, 그거. 아니야, 이거는. 누구야? 손맛이 좋아. 열차죠. 야, 빨리 숨겨. 정신이 숨겨. 아니, 밥을 다 숨겼어요. 아, 숨겨, 지금 지원이 형이. 시식. 아, 향 좋다. 시식코너 아니니? 얘 지금 누룽지 쌌어. 뭐 되는 거야, 이거? 네. 아, 향 좋다.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갓김치, 와우. 이거 하고 이제. 그럴까요? 은주은 입에 확 집어넣어버릴까요? 맨날 먹었는데. 자, 요거. 와. 누나 확 넣어줘. 아. 오빠한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니, 그럼 밥이야. 술취지 엄마 오늘 다 술 취하잖아. 아니야, 밥 안 돼. 밥은 이제 전혀 안 돼. 아, 그만 먹어? 밥 안 돼. 야, 밥 안 돼. 와! 와! 호동이는 밥 먹는 소리 없어. 괜찮아.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파김치 중에 가장 맛있어. 와, 아까도 나만 안 주는 거야. 아니, 자기는 맨날 먹으니까. 작업도 형님 혼자서 챙겨 드시고 계세요. 와! 와! 국산 고사리.
앞으로 메뉴까지 공짜로 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살이 찌죠. 그러니까. 찔 수밖에 없죠. 간과 양.